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 금융구조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이자를 30%에서 50% 낮춰주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저신용과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 차주들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자녀의 등하원에 2시간 이내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또 아이돌봄이 국가 자격 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민간 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와 범죄 경력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난 16일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봄 일을 2시간 이내 단시간 이용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이용 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이내에 신청할 수도 있고 2시간 이내에 단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아이돌봄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 공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부터 초등 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